이런 것이 유튜브 각. 아이고, 다람쥐인가? 안녕하세요, 유리형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픽 문선웅 실장의 차량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매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선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가능한 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배선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정확하게 하려면 시트를 드러내고 하면 편하겠지만, 아이고, 다람쥐인가? 이렇게 옷걸이로 배선을 빼내고 있죠. 어쨌거나 모든 차량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배선 구멍이 있습니다. 자, 남바 쪽으로 가는 요 램프선이 이겁니다. 원래 범퍼를 내려야 되는데 번호판 등 부분을 활용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야, 유튜브 각이다. 자기 손을 뚫으면 어떻게 했어? 야, 이 유튜브에서 피 나오는 혐오 콘텐츠 해도 되나 이거? 한바탕 웃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만 연결이 되면은 후방 카메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거꾸로 됐어 근데! 거꾸로 됐어! 야씨! 제가 뒤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자, 카메라 방향에 맞게 설치를 하고 뒤에서 보이는 부분과 거리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이키 스우시가 여기 정도 있다고 보면, 너 마약 유튜버냐? 마약 약초! 마약 좀비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야.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고. 여보세요. 통화 음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들리는데 다시 계속 얘기해 봐. 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 문장이고. 거리감이 되게 멀어. 자, 이번에는 순정 마이크를 살려가지고 통화 음질을 테스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계속 얘기해 봐. 소리는 잘 들어오고, 아까 그 마이크랑 거의 비슷해. 아, 문을 열어야지 얘가. 오, 바로 연결되네. 야, 이거 연동 엄청 빠르다. 이 GPS까지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잖아. 화면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진행이 되는 올인원 세트를 장착했습니다. 이게 장착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제품의 문제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일단 USB 연결해서 하는 유선 카플레이는 실패했고 제품 자체에 있는 마이크 쓰긴 좀 어렵다는 거, 통화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 음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외장 마이크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순정 마이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순정 마이크를 활용해도 외장 마이크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 우리 렉선 스포츠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렉선 스포츠로 검색을 하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렉선 스포츠 또는 무쏘, 뭐 액티언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렉선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옛날 모델의 모델까지도 저런 트림까지 다 같이 나오니까 비용이 아마 제품만 했을 때는 한 80불에서 90불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레임 한 2-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2-3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하면 이렇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최신형 차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렉선 스포츠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후방 카메라가 마탱이가 갈랑말랑 하니까 먹통이 되면은 이제 카플레이 되는 걸로 바꿔가지고 또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네요. 가격은 뭐 10만원대니까. 자,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름 또 다이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차 하나씩 꾸며가면서 즐거운 카 라이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뵙기라.